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조금 둔화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의 상승률 8.5%보다는 조금 진정된 수준입니다. 그러나 4월 CPI는 월가 예상치인 8.1%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깜짝 증가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6일로 끝난 한 주간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848만 7천 배럴 늘어난 4억 2,421만 4천 배럴로 집계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3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6% 오른 배럴당 105달러 7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4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작년 동월보다 2.1% 상승했는데요.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한 것입니다. 4월 CPI 상승률은 전월의 1.5%보다 0.6%포인트 높았습니다. 주요 도시 봉쇄 조치를 동반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DRAM과 NAND 플래시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만의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 포스는 올해 3분기 NAND 플래시 웨이퍼 가격이 2분기보다 5에서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트렌드 포스는 이달 NAND 플래시 웨이퍼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NAND 플래시 웨이퍼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쿠팡이 신설 법인을 세우고 여신 전문 금융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 준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최근 주가 급락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가 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은 238억 원,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은 11.2%로 집계됐습니다. 반대 매매 비중은 지난 1월 26일에 11.7%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디아크가 운영자금 등 100억 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주당 200원에 신주 5천만 주가 발행됩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휴림 로봇입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키로 한 시점이 3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콘텐츠 업계 내 요금 인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 적용으로 늘어나는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지만 콘텐츠 업체들이 늘어나는 부담 대부분을 앱 이용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삭제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요 발암인자인 K-RAS의 모든 돌연변이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항암제 개발의 길을 열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약학과 김성훈 교수가 동국대학교 이경 교수 연구팀 세브란스 병원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K-RAS와 또 다른 발암인자와의 상호작용을 막는 신규 화합물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 대상을 개별 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가 대주주의 주식 거래로 인수 합병될 경우 소액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오는 13일 우선 매수권자를 선정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인은 인수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KG그룹과 상방울그룹, ELB&T 등이 참여했습니다. 증시 불안으로 IPO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한 가운데 SK휠더스에 이어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도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스토어는 지난 9일에서 10일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 흥행 실패에 따라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요 예측을 진행한 테린페이퍼 역시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LG와 KT, 삼성화재,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의 실적 발표 대기 중이고요. 가온칩스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의 공모 청약일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옵션 만기일이고요. 미국에서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